코로나로 인해 유럽의 문이 줄줄이 닫혔습니다.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도 2차 봉쇄 들어갔고 독일도 부분 봉쇄를 결정했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29일 자정부터 최소 12월 1일까지 프랑스 전역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Et pesé le pour et le contre, j'ai décidé qu'il fallait retrouver à partir de vendredi le confinement qui a stoppé le virus. 겨우 열렸던 식당과 술집의 문이 닫히고 지역 간 이동까지 금지됐는데요. 프랑스는 이날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사이 3만 6천여 명 늘어 유럽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 전역이 코로나 2차 유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독일도 11월 부분 봉쇄를 시행합니다. Diese Regel ist ausreichend, um dafür zu sorgen, dass wir diese Pandemie gut durchstehen können. 4주 동안 식당과 술집, 영화관 등 여가 시설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1차 유행과는 달리 상점과 학교는 계속 운영합니다. 이미 이탈리아에서 봉쇄령을 내렸다가 반대 시위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통제 한계에 부딪힌 유럽이 고강도 조치를 시작했지만 시민들이 따라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였습니다.